아니 그러니까요. 저는요 35살입니다. 네. 베이비 페이스신데. 아니 진짜 나 20대 많아야 28로 봤거든요. 아니 근데 진짜로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로이랑 띠동갑이죠. 띠동갑. 띠동갑. 닭띠신. 예, 닭띠입니다. 로이랑 띠동갑이라고요, 지금요? 네, 네, 네. 네가 형 같아 약간. 아, 그래? 아, 진짜 약간 느낌. 아버님 같으세요, 지금. 김 선생님. 우리 준혜 선생님 같아요. 아, 야. 보통 가수는 노래가 뜨면 행사가 엄청 들어오잖아요. 그렇지. 또 아까 아, 근데 저 오늘 내가 지금 산다라 쭉 봤는데 네. 산다라도 심하네. 예? 강성호니까. 아, 아 진짜 우리만 욕할 게 아니에요. 어쩔 수 없어요. 아, 나 정말 심하네 진짜 산다라. 그래서 저도 그 덕에 계속 보잖아요. 산다라는 강성 보고 허각은 산다라 보고. 네, 서로. 야 여기 지금 난리네 막 시선이 서로 난리야. 이 너무 예쁘셔서 저 잘 못 쳐다보고. 아 그래요? 네. 어머 어머. 아야. 뭐가 또 없어? 빨개진 거가 달아. 아니 그래서 그 당시 행사를 어느 정도 다니셨는지. 조폭 제가 조폭이라고 얘기해도 돼요? 왜 뭐 저희들이 이제 쓰는 단어니까. 예. 그 이제 어깨 분들 결혼식장에 되게 많이 갔었어요. 아, 그러니까. 근데 이 노래가 가사를 보면. 사랑도 명예도 중요하지 않아.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. 아 그래요? 네, 그 네. 가사를 축가에? 축가로 불렀죠. 근데 되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. 잠깐만 지금 듣고 보니까 결혼식 노래로는 야인이 되겠어. 나는 야인이도 하겠다는 거지. 네. 네. 아 우신 분도 계세요. 이 노래를 듣고요? 형님. 또 기억에 남는 행사들 있어요? 각설이 행사. 그건 또 뭐예요? 그러니까 이제 각설이 분들이 이제 아 전국에 계신 거 있으시거든요. 네네 네, 공연하시고 맞아요. 이제 여치기 하시고 네 맞아요 맞아요. 호박 여치기 막 이런 거 할 때 옆에서 노래 부르고 아까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요 이제 그걸 쇼를 하시고 네 계속 칭칭칭칭칭 하시고 옆에서? 저는 예를 들면 바람처럼 스쳐가는 정열바람만아 요걸 하시고 아, 요걸 하시겠구나. 아, 근데 요거랑 곡이랑 잘 맞네.